가수 김연자가 교통사고로 전치 5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. 김연자는 지난 9일 밤 12시경 수원 문화의 전당에서 콘서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방면 시흥톨게이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. 당초 운전대를 잡은 김연자의 매니저가 앞차에 이어 급제동을 하면서 앞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차 간 안전거리 확보로 간신히 추돌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공연 제작사 SC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5월 부산 공연 및 국내외 모든 일정을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.